오늘은 아마도 제가 드디어 보정기를 드디어 빼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. 나 언니 교정됐다! 오늘 진짜 끝나는 날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정기를 떼러 치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언니 때문에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이거 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 거예요. 기대돼. 어쨌든 빨리 지금 몇 시야? 빨리 가야겠다. 치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진짜 때려 갑니다. 갑니다, 갑니다. 오늘은 드디어 화이팅! 제 장치를 붙였어요.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 좀 아파요. 이 몸하고 붙어 있어서. 됐어요. 끝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차리지입니다. 오늘 제가 교정기를 뺐습니다! 와우. 너무 어색하죠? 사실 저는 진짜 어색하거든요. 교정이 제가 2년 반 동안 하고 있던 교정이 끝났어요. 제가 이렇게 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인 게 너무 어색한데요. 일단 교정 끝난 소감은요. 너무 휑하다. 이게 뭔가 너무 휑한 느낌이 들어요. 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어색해요. 처음 본 순간 이게 맞나? 이게 맞아?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. 교정을 하고 얼굴이 바뀌었냐? 네, 바뀐 것 같아요. 뭔가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딱 봐도 그냥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구나. 한 이 정도로 하고 있으면은 제 얼굴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웃는 순간 이가 이렇게 환하게 다 보이는 순간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합성한 것 같고요. 제 얼굴 같지가 않고 너무 밋밋한 느낌이면서 되게 낯설어요. 다시 붙여야 되나? 어떡하지? 이 적응이 안 돼요. 이게 맞나? 이가 너무 크고 하얘요. 원래 이랬나? 내 얼굴이? 아무튼 그리고요. 제 볼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아니 저는 교정을 하고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볼이 이렇게 패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? 볼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정기를 딱 빼는 순간 여기가 너무 볼살이 너무 이렇게 많지? 똑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볼살 하나도 안 빠진 것 같고 좀 이상해요 입이 들어간 것 같냐 입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교정할 때랑 그냥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설사 끊을 때 되게 아팠어요 막 약간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시거든요. 근데 여기 끝부분 끊을 때는 괜찮은데 이 앞부분 앞니로 갈수록 진짜 아파요. 아, 좀 아플 거예요. 앞니로 갈수록 아파요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아, 뭐 아픈가 보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. 그 머리가 이렇게 툭 끊어질 때마다 팍 하고 울려가지고 아, 제가 진짜 아픈 거 잘 참는 편이거든요. 근데 저도 모르게 아! 이렇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너무 아팠고요. 막 이거 끊을 때 우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건 좀 에바라고 생각할 정도였고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았어요. 그리고 교정기 다 떼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바람으로 일단 다 싹 한번 말리고 그 막 윙 하는 걸로 막 다 갈아내요. 다 이렇게 싹. 레진 같은 거 붙은 거 다 떼야 된다고 막 다 갈고 막 이것저것 번뜨고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1시간 정도 걸렸고 다음에도 뭐 엑스레이 찍고 치아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오래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이제 이걸 다 하고 나서 이 매끈매끈해진 치아를 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데 와 너무 황홀해 너무 황홀하고
하고 너무 매끈매끈해요. 뭔가 기름막이 있는 것처럼 너무 부드러워요. 너무 미끌미끌해. 아까 전에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양치를 했거든요. 양치하는 기분이 너무 so amazing. 너무 좋더라고요. 양치하는 게 지금까지 했던 건 정말 다 쓰레기 같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정한 비로소 양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양치의 질이 너무 달라졌습니다. 아 맞아. 그리고 이 안에 유지장치를 달았거든요. 겉은 매끈매끈한데 안은 까끌까끌해요. 교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이제 앞으로 유지장치도 앞으로 잘 해야 된다고 다음 주에 또 치과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교정은 끝났어요. 교정은 끝났고 교정 비용은 제가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총 331만 원이 들었습니다. 이제 교정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. 제가 2년 반 동안 한 교정에 대한 얘기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들 모두 건치 유지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 아, 교정 끝!